고일섭 기자, 윤석열, 저와 장모. 그냥 얼핏 기억나는 걸로만 간단하게. 윤석열이 결혼한 게 2012년이고, 그때 직위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마와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요양병원 부당급여 사건이 모두 2013년에 일어났고, 그때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공소시효가 올해 초에 다 지났고, 최은순 잔고증명서 위조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기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기간 동안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에 김건희를 소환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MBC에만 나온 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태도입니다. 검찰은 최은순의 잔고증명 조작은 공판정에서 자백하고 판결문에까지 기록되었는데도 수십 번의 보도와 수사 촉구에도 꿈쩍 안타가 마지못해 기소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부당급여 사건 역시 너무나 명백한 건강보험급여의 착복 행위를 형사책임 면제각서라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조롱하는 희대의 괴문서로 수사조차 회피했던 사건으로, 이것 역시 뭉개고 뭉개다가 작년 말에나 기소를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코바나 컨텐츠 우회 협찬 사건은 명백한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냥 쥐고만 있고, 공수처는 아는지 모르는지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고일섭 기자.